형님. 약 성분 분석표? 어디 있었어요? 어머니 방에 이거 주셔서. 그건 뭔데요? 다음 달 영양제 동서 거랑 똑같은 거. 참 신기해. 형님은 왜 애가 안 생길까? 어머님이 이렇게 예뻐라 신경 써주는데도. 뭐야, 내 앞에서 임신했다고 자랑하는 거야?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요. 참, 어떻게 됐어요, 형님? 어? 우리 아버지 회사 투자 좀 받아달라고 부축이라고 했잖아요. 말씀드렸어. 그랬더니요, 뭐라고 하세요? 동서는 아무 신경 쓰지 말래.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신다고. 그저 뱃속에 애만 생각하라셔. 그런 소린 이미 들었어요. 그런 말 말고요. 언제쯤 도와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요. 너만 알고 있어. 임신한 애한테 이 소리 했다간 또 쓰러질까봐 내 도와주겠다 말은 해놨다만 아무래도 제니 부친 도와주는 건 힘들 것 같아.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어. 뭐야, 그런 거 떠보라고 형님 시킨 거잖아요. 둘이 곧잘 속내도 털어놓고 그러더만 도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 소리밖에 못 들어요. 대충 하기 싫은 말 성의 없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? 동서, 남의 일이라고 건성으로 부탁하신 거 아니냐고요. 너 정말? 듣고 있으라니까 너 참 형수한테 너무하는구나. 그게요 어머니. 나한테 네 아버지 회사에 자금 좀 대달라고 현수가 그럴 때부터 내 아라는 봤다만 어떻게 너는 착한 형님한테 그런 일까지 시키니? 아니에요 어머니. 동서가 부탁한 게 아니라 제가 걱정이 돼서. 감쌀 거 없다. 제니 너 내 말 뭘로 들었어? 내 어떻게든 네 아버지 돕겠다고 했어 안 했어? 그저 뱃속에 애나 신경 쓰라고 했어 안 했어? 형님한테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. 무서워, 가만 있어. 형님이나 가만 있어요. 알지도 못하면서. 어디서 손이 사람한테. 어머니, 현수가 네 친구야? 아랫사람이야? 윗동서면 너한테 어른이야. 어머니. 어머니, 왜 이리 경고망동이야? 넌 우리 대복 상사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가진 몸이라고 잊지 말거라. 있었으면 연락했겠지. 서준아, 응? 우리 결혼하자.
농담이야. 내가 아무리 널 좋아해도 프로포즈까지 먼저 하지 않을 거거든. 반드시 너한테 먼저 받을 거거든. 너 나한테 여자 아니야. 누구야? 제니. 서준이 할머니의 차 맞으러 가는데 시간 맞으면 차 마시자고. 아니 근데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? 꼭 기분 나쁜 사람 마냥. 저번에 얘기했잖아. 지 병문안 갔을 때 말이야. 나는 지 아빠 걱정돼서 회사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어디서 그런 헛소문 들었냐면서 아니라고 잡아 떼더라니까. 그래서 삐졌구만. 아니 사실대로 말하며 내가 어디가 소문이야 낼 사람이야? 아니 어차피 알게 될 거 거짓말을 왜 해? 무슨 베프가 이러냐? 안 그래 엄마? 어? 뭐야? 내 얘기 안 들은 거야? 에, 그 네 엄마 건들지 마. 어제부터 컨디션 별로야. 왜? 어제 기분이 그냥 좀 처지네. 저 먼저 일어나요. 뭐야? 저희 타나? 아버님 회사 많이 힘든가 봐. 좀 못 도와줄까? 조금 도와줘서 괜찮을 거였으면 진작 그랬지. 동서 많이 힘들어하던데. 힘들더라도 방법 없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. 괜히 속 끓여봤자 뱃속에 애한테도 안 좋고. 너도 신경 꺼. 네가 신경 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까. 야박하다 진짜. 아, 왜 이러냐. 왜? 아, 저번에 넘어지면서 다쳤는지 자꾸 아프네. 병원엔? 이따 동서 한의원 갈 때 같이 가보려고. 그래, 그렇게 까먹지 말고. 다녀오세요. 누가 나가요? 작은 사모님이요. 한의원 가신다고 침 맞으러 가신다는데요. 아, 그래요? 네. 아줌마, 저도 나가요? 네. 동서! 한의원 간다면서 같이 가자. 제가 운전해요. 네, 사모님. 죄송해요. 멀미가 나서. 그래. 출발할게. 어제 일 얘기라면 안 하고 싶은데요. 약 성분 검사는 왜 했어요? 응?
어제 형님 책상 위에 있는 거 우연히 봤어요.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제 우리 상황이 좀... 별거 아니야. 임 박사님이 내가 임신 준비 중이라니까 혹시 먹는 약들 중에 뭐 안 좋은 성분 있을까 봐 검사해 준 거야. 그거 내가 먹는 거랑 똑같은 약 아니에요? 맞아. 그래서 뭐래요? 다 임신에 도움되는 좋은 영양제들이래. 난 또 깜짝아. 다 왔네. 예약하셨어요? 아, 제가 아니고 이젠이라고. 막 진료실로 들어갔는데. 저 혹시 저도 진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왜요? 어디 안 좋으세요? 팔이 좀 아파서요. 아유, 근데 어떡하나. 우리 한의원은 예약제라 예약 안 하면 당일 진료 어려운데. 보다시피 손님이 밀려서 그냥 치료받으려면 두세 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돼요. 네. 저... 그럼 오늘은 예약만 하고 당분간 파스라도 좀 붙이고 다니면 어떨까 싶은데. 네. 고은님. 엄마? 준아, 네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? 친구야, 여기 진료받으러 왔어.